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스텔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음에 드는 소재가 있다면 영상으로 제작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배틀그라운드의 샷건 부착물인 초크의 원리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초크는 구슬의 산포도를 대폭 줄어들게 만들어 샷건의 살상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효자 부착물이죠. 이번 배그 대백과는 초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초크는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게 되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고무 호스로 물을 뿌릴 때 물줄기를 더 멀리 보내고 싶거나 좀 더 강한 수압을 원할 때 호스의 끝을 죄어 좀 더 강한 물줄기를 뽑아내고는 하죠. 이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샷건의 총구 끝에 초크를 끼우면 총구 안쪽으로 벽이 더 두꺼워져 총구의 직경이 좁아지게 됩니다. 샷건을 격발하면 샷건 탄에 있는 화약이 연소하면서 가스가 발생하며 탄알 안의 펠릿들이 총열을 따라 발사되는데 초크의 두꺼운 내벽과 만나 평상시보다 더 좁게 산포가 되어 상대적으로 더 먼 거리까지 높은 살상력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초크는 총구에 끼울 수 있도록 나사니가 나 있어 샷건의 총구에 돌려서 끼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소드 오프 샷건에 대하여 영상에서 소드 오프 샷건은 샷건의 총열을 잘라내어 만들기 때문에 초크를 장착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 이유가 총열을 잘라내어 나사산이나 있는 총구도 같이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초크의 외형은 얼핏 보면 복스 소켓 같은 외형인데 배틀그라운드의 초크 이미지를 보시면 웬 검은 박스처럼 보이죠? 이 박스에는 테크니 초크라 쓰여 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FAIR사에서 제작하는 샷건 초크로 박스 안에는 용도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초크와 초크를 단단히 결속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아답터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크의 종류는 풀초크, 모디파이드 초크, 임프루브드 초크, 스키트 초크 등 다양한데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벽의 두꺼움 차이로 얼마나 총구를 조여주느냐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풀초크는 총구를 많이 조여주는 초크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규격이니 풀초크 기준으로 약 37m 정도의 거리에서 76cm의 표적지 안에 약 70%의 구슬들이 명중할 정도이니 대략적인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다른 슈팅 게임보다 샷건의 유유사살 거리가 훨씬 먼 배틀그라운드의 샷건이 상당히 현실성 있게 묘사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초크는 워낙 단순한 원리의 부착물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살을 붙이려 노력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전투정보실의 더빙을 맡은 스텔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